자, 안녕하십니까. 백한영입니다. 짜자잔. 자, 대항시대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항시대에는 단축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뭐 유명한 거는 W, S, A, D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과 그다음 탭을 누르면 가까운 다른 게 클릭이 된다는 것과 그다음 이제 탭을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열린다라는 것과 뭐 이런 게 이것저것 있는데 뭐 B키를 누르면은 뭐 선박 부품이 나온다거나 컨트롤 B를 누르면 마이 레시피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저게 아니겠죠? 저거는 웬만하면 찾으면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건데 단축키 등록. 이게 단축키 등록입니다. 자, F1, F2, F3, F4, F5, F6, F7, F8, 이렇게 F9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뭐가 궁금한지는 알것 같습니다. 그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건데, 자, 변경을 눌러 보시면 스킬 사용, 아이템 사용, 퀵 슬롯, 스킬 정지 1, 2, 3, 4, 그다음 감정 표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 중에 하나 꺼내가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스킬 사용 정지 단축키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겁니다. 스킬 사용 정지, 스킬 사용 정지, 스킬 사용 정지.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한양님, 스킬이 3개밖에 안 열리는데, 어떻게 네 번째 스킬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사세요. 언제나 살수 있는 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건데, 캐시 아이템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대항시대에서 팔 때가 있어요. 그때 구매를 하셔야 돼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아이템 판매입니다. 네. 그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킬을 4개로 띄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자, 이렇게 스킬을 등록을 해주시고, 자, 이제 나가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F5를 누르면, 아, F5는 지금 4번 스킬이죠. 그래서 안 나오고, 자, 보시면은 F2, 3, 4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빠바밤,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보셨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스킬 정지는 해상전에서 난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가속 없애는 단축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른 키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뭐 저는 일단은 안 쓰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써라 써라 하는데 싫어서 안 써요. 자, 기적은 무엇이냐? 기적은 증기기관선을 탔을 때만 나오는 건데 뿌뿌 하는 그거 있죠? 그겁니다. 자, 스킬 사용과 아이템 사용. 나는 퀵슬롯 등록키 이렇게 넣어놓고 자 나가볼게요. 퀵슬롯 등록키는 그 키보드의 1 옆에 그 뭐냐 어퍼스트로피 있잖아요? 물결표. 이거 누르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요게 스킬 칸입니다. 이게 아이템 칸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퀵 슬롯입니다.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킬 칸, 아이템 칸, 퀵 슬롯. 스킬 칸, 아이템 칸, 퀵 슬롯. 요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감정 표현은 하단에 있는 이게 감정 표현이고요. 캐릭터 정보는 말 그대로 캐릭터 정보예요. 스킬도 마찬가지로 스킬이고 테크닉도 테크닉이고 뭐 별달리 얘기할 만한 건그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이야기들이죠. 마을에서 컨트롤 지도 많이 쓰게 되던데. 이 지도죠. 네. 저는 근데 이거 직접 누르는 게 편해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의 대항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스킬, 아니 스킬이란다, 단축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